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오늘은 페리코의 해킹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킹은 아케이드에서 해킹 툴이 있으면 연습이 가능합니다. 페리코 해킹은 카지노에 비해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지문의 제일 윗부분으로 맞춥니다. 그런 다음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는 맨 윗부분에서 오른쪽 키 두 번, 네 번째는 맨 윗부분에서 오른쪽 키 세 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지노와 달리 외울 필요도 없고 윗부분은 거의 건들 필요가 없게 나와서 금방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숙달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리코 조사나 관제탑 무력화에 사용되는 해킹입니다. 이 해킹은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곱하기 10, 곱하기 2, 더하기 2고 파깃의 숫자를 맞추면 됩니다. 가끔은 내정지가 와서 멍 때려도 천천히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페리코 해킹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